그럼 지금으로부터 국가혁명당 경상남도당 현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허성정 위원장님께서 내빈소매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허성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대충 타파라고 해야 되죠. 타파가 이렇게 막 그냥 몰려오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한 우리가 에너지를 저 남쪽에서 몰고 오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더 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오늘 현판식을 멋있게 한번 해보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식 부모님 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설형규 홍보위원장 얼굴 일어나주시고 마음 얼굴을 익혀야 됩니다. 안 오셨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한상민 위원장님하고 이상민 위원장님하고 정태훈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 반갑습니다. 대기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따라서 퀴즈 마시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무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혼자서 막 김치하고 뭐 고생 많이 하셔서 마산 화포구 부위원장님 강경민 동리부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분이 저 성산구 최동나 우리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갱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우중에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먼 길을 마다않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가까이지만 참 힘든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힘을 합쳐주신 경남 도당의 전체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경도 합동 한우군 방문이 있었고요. 2차 6월 6일날 제 2차 전경도 합동 한늘군 방문이 또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6월 15일날 국가혁명당 경상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는 늘 푸른 전당 거기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7월 13일 국가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 경상남도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원세포에서 있었고요. 8월 15일 날이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대 고향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남에서 차가 8대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서 전국에 기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전라북도당 창당대회에 저희 경남에서 4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 17개 당 전부 참석자가 우리 함양의 경남 고문님 신대식 고문님이셨고요. 또 16곳 참석자는 한 번 더 오해선 우리 진주시 사무장님 그리고 15곳 참석분은 우리 손창관 진주시 사무장님 진주시 위원장님이랑 그 다음에 이종재 우리 진주시 부위원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월 21일 오늘 경상남도당 현반식이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상으로 경과 보고는 마치는데요. 마지막 일정에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에 특히 경남도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상남도는 말입니다. 이 전국에서 가장 이 성노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정말 그 이 우리 대한민국 그 국가혁명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정계방향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꼭 우리 경상남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창당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기준이 이 경상남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혁명당 이 당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국가혁명당 경상남도당이 제일 먼저 창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구 부산 갔다가 중앙당이 창당되고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국 최초의 국가혁명당 흑영영 총재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경상남도 출신이십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인들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국가혁명당원으로서 어떤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중에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판식 하는 데까지 파팅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판식이 밖에서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판식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 될 때 땡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이 계획은 다만위원장 김창도 위원장님이 협찬을 한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옆에 주세요. 자, 같이 선 같이. 자. 물리도 됩니다. 이렇게 물리를. 예. 물리면 좋지. 네. 근데 저는 막 공식적으로 없는 분은 그냥 인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두분 하십시오. 그러면 예. 우리는 여기 국가 행정이나 종계민식으로 한번 400 한 번 더 해줘. 위원장님만 400 하고 나머지는 10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400 행거로 치겠습니다. 지금 총재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총재님 한 번에도 4번 행거로 치주세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뭐 총리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예.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꼭 뭐 돈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내라 공포도 더 겁난데요. 예. 전화 세다. 허경영. 허경영. 이제 쭉 하시고, 위원장님도 쭉 하시고. 아, 네. 콧구멍에다 꽂아야 돼. 야,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게. 아, 그래, 네. 먼저 했어. 기다 뽑아야 돼. 자, 우리 정수 위원장님하고 나무지니까. 예, 예. 같이 하자. 그, 나는 별 안 합니다. 흥룡 마시는 분, 흥룡 마시고 저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흥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모으세요. 아, 한 회장님하고, 예. 한 사무장님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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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상평동 상평동 회장님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저 뒤에 저 모델도 주세요. 밑에 저 소리가 안 들려가도록. 김에 김성희 부모님하고 그런거 지금 모델도 좀 꽉 타라 그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아직도 계속해서. 이 양이 오신 거 총회님한테 인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십시오. 돈 안 내도 괜찮습니다. 총회님한테 하려고 하고 전부 안 하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돈은 안 내도 됩니다.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니, 노조실은 총재님이 계시는데 인사 안 하고 가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건 없어.